사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.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은 전기원 노동자 장상근 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. 급성 골수성 백혈병, 전자파와 백혈병 사이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이었습니다. 제발 좀 살려달라고, 우리 가족이 좀 살 수 있도록 산재 인정 좀 해달라고. 자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고 가족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. 벌써 4년. 아직 아내는 남편이 너무도 그립습니다.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죄송합니다. 병원 또 가더라고요. 네, 병원에서 이렇게 자기할 때 글씨도 쓸 힘도 없었는데 이거를 썼더라고요. 혹시나 죽으면 화장해주라고. 사랑하는 부인, 아들, 딸. 나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지.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, 나 화장해서 아빠, 엄마 옆에 작은 나무 하나씩만 묻어주오. 고단했던 전기원의 삶. 우리 신랑이 여행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. 근데 용돈만 주면 로또를 사는 거. 그만큼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잖아요. 말을 잘 안 하는 편이라 몰랐어요. 그러니까 용돈만 드리면 로또를 사요? 네. 생전 진짜 그런 적이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벗어나고 싶죠? 네, 그랬나 봐요. 그걸 몰랐어요. 말을 안 하니까, 힘들다는 말을 안 하니까. 미열이 계속돼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큰 병일 줄은 몰랐습니다. 백혈병 판정을 받고 꼭 4개월을 살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. 죽을 힘을 다해 버텼을 남편.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가족만 생각했습니다. 나 가고 나면 가족들을 부탁합니다. 진짜요? 그 소리는 내가 못 들었어요. 못 들으셨어요? 그 얘기를? 네, 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. 항상 걱정을 많이 하거든. 장상근 씨의 사망 이후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암환자 찾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. 그 결과 백혈병을 비롯한 28명의 암환자를 찾아냈습니다. 백혈병 관련 정규원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국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. 제작진은 백혈병에 걸린 또 다른 전기원 노동자를 만났습니다. 그 전에는 감기 같은 거 있어도 조금 딱 치고 지나가고,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픈 것 같구나. 그런 생각 했는데, 2004년도부터 거는 완전히 그냥 뭐 깔아져버렸더라고. 그리고 이제 그 갔더만 그걸. 그때에게. 만성 골수성. 진단병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. 그가 처음 전기원 일을 시작한 건 18살 무렵. 14년 전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. 산재가 인정되리란 확신이 없었고 일을 계속하려면 아프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. 이젠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져 이 일도 그만둬야 할 상황. 아우, 우리 남편이 나나 참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, 아,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 했다면 이런 병이 안 왔을 텐데, 그런 생각도 들고. 지상에서 16m, 가장 춥고 가장 덥고 가장 위험한 그곳에서 전기원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. 더 늦기 전에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들의 절규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?